있다. 어, 혼자 생각하더라니까. 얼마 줄 거네 술 먹는데. 내가 한 대 팰려고 했다니까. 어, 이쁜 아저씨가 많잖아. 아, 진짜 욕 나오더라고. 네. 파타에는, 예, 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파타에는. 여러분들. 아, 이쪽은 아랍골목이야, 아랍골목. 이쪽은. 예, 워킹 맨 끝에 쪽. 예. 그래서, 간판들도 다 아랍 글씨로 써 있습니다. 다 아랍이야, 글씨도. 예. 아랍 글씨 써 있죠? 예. 마사지 샵도 다 아랍. 아랍 글씨 다 써 있죠? 예. 다 아랍 글씨 써 있어요. 예. 이 마사지 가게 아가씨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랍인들이 엉어들 좋아한다. 은근히 엉어들 좋아하더라고. 예. 아랍인들. 아랍애들은, 나는,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아랍애들이, 엉어를 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은근히 좋아하대, 엉어들. 나 몰랐어. 깜짝 놀랐어, 나. 부부끼리 살기에는, 부부끼리 뭐 살아도, 아니, 뭐 살기 좋죠? 근데 부부끼리 살면은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게 낫지. 부부끼리 사실 거면, 아, 치앙마이로 가세요,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로 가시는 게 좋아요. 부부끼리 사시기에는 치앙마이가 좋다. 아, 일단 길 건너갑시다. 아셨죠? 부부끼리는 치앙마이가 좋아요. 왜냐면 치앙마이는 그래도 유흥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치앙마이가 좋죠. 왜냐면 파타야는 유흥이 많으니까 싸움 나잖아요. 유흥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아랍골목으로 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그 핀업 있죠? 그 뒤로 해서 제가 갈 거예요. 핀업 뒤로 해서. 아우 겁나 힘들다. 왜냐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뭐 여기서 뭐 치앙마이도 마사지 쪽은 뭐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 시기. 근데 만약에 어디 가서 이쁜 여자들이랑 같이 있다가 걸려봐. 이혼하실 거 아니야. 뭐 이혼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여자 젊은 아가씨 만나고 싶다. 그럼 파타야가 최고지. 나는 내 마누라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핑계거리가 없다. 그것만 이제 파타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야. 아셨죠?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예. 아, 젊은 아가씨 만나면 되죠. 저 아가씨 저 옷 좋아하네. 여기는 이제 아랍골목이야, 아랍골목, 워킹. 워킹 아랍골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랍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시아인은 맨날 나만 다니는 것 같아요, 이 골목에. 아시아 사람이 이쪽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나밖에 없어요, 아시아인은 여기. 여기는 아랍 골목이다, 아랍 골목. 일로 가면 끝에 가면 어디 나오냐면 핀업 나와요, 핀업. 워킹에 있는 핀업 있죠? 근데 나는 이 아랍골목 보면 좀 지저분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아랍골목을. 좀 지저분해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 40일 동안 부아카우에서 밤고양이로 지냄? 아, 사모님하고요? 밤고양이라는 뜻이 뭐죠? 저 헷갈리네. 아. 예, 여기 원래 팔아요. 근데 약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비아그라 담배는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비아그라는 약국에서 사시고, 카마그라, 이제 카마그라. 약국에서 사시고, 아, 담배는 편의점에서 사세요. 편의점. 예. 네. 아, 겁나 덥다. 네. 예, 이제 저기가 워킹 끝입니다, 저기가. 저 보이죠? 불빛 반짝반짝. 저기가 워킹 끝에 있습니다, 워킹 끝. 예. 와, 보석도 많이 판다. 아, 여기가 워킹 끝에요. 아, 겁나 덥다. 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너무 더워. 아,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너무 더워 지금. 아, 담배 하나 피우고 갑시다. 너무 더워 갖고. 아, 담배 하나 피우고 갑시다. 아, 덥다 더워. 아. 아, 여기는 이제 아랍골목이야. 아랍골목. 아, 더워. 담배 하나 피워가자. 아. 잠깐만. 아. 아까 내가 촌이 어디 갔지? 잠깐만, 수건 좀, 예, 좀 닦아야 될 것 같다. 땀이 많이 나서, 예. 가방에다 넣어놨나, 수건을? 아, 여긴다. 여기는 이제, 핀업 앞이에요, 핀업. 예, 잠깐만요. 예. 일단 나는 아랍쪽 있죠? 나이트 가고 싶어, 아랍쪽.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랍쪽, 나이트 클럽을. 예. 네. 한번 가고 싶어. 근데, 아랍쪽 클럽은 짝대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짝대기가. 예. 네. 네, 짝대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아쉽죠. 네, 여기는 그 워킹 스트리트 맨 끝쪽에 있는 예, 아랍골목이에요, 아랍골목이에요, 여러분들. 예, 욜로에서 우회전하면 이제 핀업 나옵니다, 핀업. 예, 핀업. 예. 아, 아이고, 덥다. 근데 아랍, 이런 데 클럽 같은 거 보면 되게 화려해. 바깥에 간판들이 엄청 화려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아시아 사람들 가는 것보다 천지 잘 봐봐. 간판들 대박이야. 예. 너무 화려해. 예, 보면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뭐 내가 이쪽 아랍골목을 좋아하잖아. 예. 여기 저 오카냐. 예. 오, 이 언니도 귀엽다. 나랑 나? 가쁜창. 응. 이거 봐봐. 겁내 많아, 아랍에도. 아니, 문을 안 열었구나. 여기 클럽이야, 클럽. 에. 여기 아랍 클럽. 에, 여기가. 오이! 오이, 아라이야. 아라이! 오늘 여기 뭐 파티 하나 본데?
아. 아직 문을 안 열었네. 나이가 한 20세죠? 미성년자 못 들어가죠. 네. 야, 여기가 이제 우회전하면 어디냐면, 우회전하면 이제 핀업. 아, 핀업이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네. 일로 나가면 이제 핀업이 나옵니다. 핀업. 아, 여기가. 네. 네, 여기가 핀업. 여기가. 네, 저 앞에 이제 우측에 아이, 왼쪽에 아이바, 우측이 핀업이에요, 핀업. 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쪽도 이제 아랍골목이에요, 아랍골목, 이쪽도. 네, 아랍골목이고, 네, 이제 절로 가면은 이제 네, 아랍골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랍골목 시작되는 거예요. 아. 아이고 덥다 더워. 코코넛은 그래도 비싼 게 아니야. 보통 50바트예요 다. 코코넛은 그나마 코코넛은 비싼 건 아니야. 이건 또 뭐냐? 아, 아, 빠먹구러. 아, 네. 아, 요거, 날, 오징어 먹나 본데? 오징어에 뭐예요, 이거? 네. 네. 그, 요가 이제 핀업. 아, 핀업 아직 문 안 열었네? 아, 요가 핀업이다, 핀업. 아, 핀업. 네. 여기가 핀업. 잠깐만요. 아, 누가 또 후원을 이렇게 또 커피값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한국, 여기가 핀업. 네, 여기 보이죠? 네, 나이 20세. 아유 20 참여한? 나이 20세 제한 있죠? 그거 대마초로 하면 안 된다. 까초, 빨다이. 그리고 분, 미, 빨다이. 네. 총도 안 됩니다. 네, 여기가 판다클럽, 판다클럽이고. 코쿠마카. 네. 네. 써 있잖아. 궁금한 거 바로 보여주잖아. 네, 나이 20살. 바로 붙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내가 이렇게 바로 해결해 줍니다. 궁금한 거는. 네. 그리고 이제 워킹에서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근데 나는 가게에다 돈 주는 건 겁나게 아까워. 햇바 주는 건 아까워. 밥파인 주는 건. 그러면 12시에 여기 아이바를 오세요. 그 아이바 있죠? 어디 갔어, 아이바? 아, 여기, 아이바. 네. 여기 아이바 오시면, 아, 12시에 오셔야 돼요. 오시면, 아, 여러분들이, 프리랜서가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아이바. 여기요. 네, 아셨죠? 아, 여기서, 아가씨 꼬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나는 겁나게 못생겼다. 시야 여자를 못 꼬시겠다. 그러면 이 아이바 옆에서 바로 선글라스를 팝니다. 50바. 저 이걸 한 대, 하나 딱 사갖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확률이 조금 높아져. 50바. 아셨죠? 예, understand? 나는 얼굴이 안 된다. 그래서 가려야 된다. 그러면, 아이파에서. 아셨죠? 오빠 주는 또 뭐예요?
몰라. 나는 언니밖에 몰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얘네 오픈했네? 아, 이 집이 제가 아는 집이야. 이 집이 아 오픈했네. 바깥에다 여기 아셨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많이 있죠 사람들. 봐보세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한국 MD요? 한국 MD가 뭐예요? 저는 이상한 말씀을 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저 이상한 말씀 저 몰라요. 잘 막 그런 줄임말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저 모르니까. 판다클럽에 옛날에 코로나 전에 판다클럽 스테이지에서 내가 내 뒤에 백댄서 3명 딱 여자애들 있죠? 3명 딱 세워놓고 저 스테이지 위에 가서 내가 춤춰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못하죠. 내가 유일하게 거기 스테이지 혼자 올라가서 백댄서 퀸 여자 3명 뒤에다 세워놓고 혼자 춤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한국 매니저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저는 원래 한국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기가 페퍼민트. 요 페퍼민트가 아라이야. 자, 요 페퍼민트가 한국 사람의 사장님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 페퍼민트 해피아워. 페퍼민트 해피아워 69번. 빨리빨리 오세요. 오케이. 겁내 싸네.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이거 해피아워 69번. 해피아워.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커피값을 또 입금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줄 때 메모하세요. 메모. 그게 여러분의 정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실시간 방송할 때 메모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아 저기 페퍼민트는 한국 사장님 하시는 거구나. 딱. 아, 잘생긴 동생이세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저가서 백댄서 대회가 춤추라고 하면 못 추지. 제가 출 수 있겠어요? 못 추지.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어디냐? 여기 아랍클럽. 와 한국분들 겁내 많이 오셨네.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에요. 여기 요거 있죠 클럽. 여기 아랍클럽이에요. 아랍클럽. 근데 아랍에이드로 보면 너무 겉이 화려해.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 여기는 핀업. 핀업입니다. 핀업. 핀업은 겁나게 비쌉니다. 여기가 핀업. 아시겠죠? 핀업. 핀업에 핀업. 뭐 여기가 더
돈 쓰고 싶은 분들한테 돈 많이 쓰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뭐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뮤직바 있죠? 네, 여기. 네.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 뮤직바 있죠? 여기 12시 넘어서 오시면 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야킹해도 됩니다. 여기. 네. 유일하게 치앙마이에서 저만 만났는데? 누구지? 네. 네, 여기 12시 넘어서 오시면 돼요, 여기. 뮤즈바. 네, 여기요. 치앙마이에서 누구 만났지? 제가? 치앙마이 방송할 때 만났다고요, 제가? 제가요? 치앙마이에서? 누구지? 쌤쌤이? 아, 나 쌤쌤이 안 만났는데? 아, 루시퍼요? 예. 네. 네, 루시퍼, 여기는 루시퍼. 네. 여기 애플이 있죠? 여기 애플이 한국 사장님이 하시는 건가? 애플이요. 맞아요? 아니, 여기 한국 사장님이 아고고 두 군데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 네. 애플 맞아요? 애플? 아, 예, 네, 누군지 알았다. 예. 네. 누군지 알았다. 예. 네. 예, 네, 누군지 알았다. 여자친구랑 놀러 왔었죠. 여자친구랑. 그렇죠? 여자친구랑 놀러 왔죠. 내 커피숍에. 맞아요, 틀려요. 그분 맞죠? 맞아요, 틀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여자친구랑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봤죠? 여러분들 저 거짓말 안 하죠? 네, 제가 치앙마이에서 커피숍 했다는 거 증인이 나왔지. 네, 이분이 아마 여자친구분하고 놀러 왔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제 가게는 태국 사람 전용인데, 네, 한국 분이 여자친구랑 놀러 왔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여기 한국 사람이 있네? 예. 네. 아마 그분이 맞는 것 같아. 아, 여러분들 막 이런데, 막 애들 헛소문 하잖아. 거짓말 치고 막 그러죠? 예. 네. 이분이 내 컴퓨터 운영했을 때 왔던 분이네. 누군지 알았다. 아. 예,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예, 네. 거짓말 안 치는 거야, 여러분들. 예, 네. 봤죠? 예, 네, 아고고로 입장료가 없고요. 다들 예. 아고고는 입장료가 없고요. 맥주 한번 사 먹으면 돼요.
악어가 뭐냐고요? 아, 봉을 잡고 빤수를 입고 춤추는 게 악어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808도 마찬가지예요. 이 808도 저녁 12시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녀들이 옵니다. 저녁 12시 넘어서 808 메모하세요. 808. 그리고 여기 캔디바도 마찬가지예요. 캔디바. 캔디바요. 여기도 12시 넘어서 오세요. 캔디바도. 그럼 그녀들 많이 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거 헛소문들 많이 내잖아. 제가 봤죠. 시장에서 커피숍 했다는 거 이제 증명이 됐지. 좋은 곳이에요. 야, 여기 또 악어가 애들 많다. 카메라 돌리자.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하여튼, 야, 여기 러시아 애들. 여기. 잠깐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러시아. 여기가 러시아 그 바잖아요. 여러분들. 저 러시아 바 조심하세요. 이런데. 러시아 애들 많은 가게들은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지도 많이 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데. 아셨죠? 아셨죠? 저런데는 러시아 바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그냥 박아줍니다. 하여튼 커피가 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가 어디냐면 잘 보여줄게요. 내가 이 바를 좋아해. 이 바 이거 보이죠? 여기 저 안에 아가씨들도 있거든요. 되게 이뻐요. 저 안에 지금 새로 오픈했나봐. 이 가게.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또 배워서 감사합니다. 이뻐요. 이뻐.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여기. 하여튼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야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새로운 걸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이 제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다는 거. 그게 제 방송의 의미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가게 여러분들이 술집 가서 이렇게 봐봐요. 술집이나 악어고 가기가 싫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는 술집하고 악어고 싫어. 너무 시끄러. 그러면 요 길거리에 이 집에서 술을 드세요. 비아가 80밭. 비아 80밭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앉아서 술을 먹고 시간 때 오세요. 여기 바. 오케이 여러분들. 비아가 80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때 오시면 돼요. 여기 앉아서. 여기가 짬뽕. 짬뽕. 떡 못 사나? 밥 못 사나? 아셨죠?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아, 난, 저 지금 파타야. 제가 1년 살이하고 있으니까, 네, 파타야에서, 네, 제가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송 자주 오세요. 나중에 네, 오실 때, 네, 연락 한번 주세요. 네. 네, 여기 파타야에서 1년 살이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방송하니까, 예, 제가 이제 뭐야 깜짝이야. 예, 그렇게 예, 자주 들어오세요. 예, 저는 예, 여기서 지금 1년 동안 있어야 돼. 1년 동안요 파티에서.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예, 여기는 아 스톤바입니다. 워킹 시크릿 입구에 있는 거예요. 스톤바. 네, 여기가 스톤 하우스. 네. 네. 그래서 여기 스톤 하우스도 아, 저녁 한 11시쯤 오세요. 저녁 11시쯤. 네. 저녁 11시에 오시면 네, 여자들 많이 옵니다. 여기요. 꼭 오세요. 스톤 바. 네. 아셨죠? 네, 여기 스톱바예요, 이게. 네. 아, 스톱바가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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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캄, 기쁜! 까울리! 네. 그래서, 네, 스톱바도 오시고. 아, 이쁜 아가씨들 많어. 자, 보여드릴게요. 아, 워킹 시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